아, 진짜 그렇잖아. 벗을 때 진짜 시커멓 벗을 때. 예. 벗을 수 있을 때. 그럼. 벗을 수 있을 때. 발라놓고 안 먹힌다. 봐라. 제가 어떤 잡지에서 우연히 봤는데요. 태견 씨는, 제가 알기로 태견 씨는 타고나길 좋게 타고나서 한 달 정도를 하면 이런 게 되는데, 찬성 씨는 뭐 그거를 뭐 4개월, 5개월을 해야 겨우 비슷한 정도가 된대요. 네. 되게, 되게 예전. 오늘 나오는 다섯 분을 다 조사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. 네,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. 이렇게 덕질이라 그러죠? 네. 네. 제가 간만에 일이 생겨서 얼마나 신나던지. 아니, 성시경 씨, 요즘 뭐 한참 못 만든다라고 뭐 소문이 났던데. 사실 잘 모르시는데 저 진짜 운동 많이 하거든요. 조금씩 조금. 단단해 보이진 않아요? 아니, 조금 단단해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나와 있어가지고. 너무 단단한 분들이 있으니까. 네, 여긴 물살 같잖아요. 아니, 근데 많이 슬림해졌어요, 얼굴. 감사합니다. 네. 예전에 뭐 니쿤, 니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. 네, 아들 뭔지 알아요? 네, 아니, 그 사람이 한국에 사는지 얼마나 됐는데 아들 몰라. 아니. 방송 참 묘하게 하네. 니가 지난 일은 없고 갔는데. 그죠, 아들 뭔지 알아요. 네. 어, 아들. 네. 네. 썬. 네, 어,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니 왜 남자분들도 문근영 씨나 이 박보영 씨 보면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. 아니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.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쟤랑 사귀어야 되겠다. 그건 내가 뭐 잘해. 아니, 아니잖아. 아니 그잖아. 아니 그잖아요. 우리 그럼 틀려요. 니쿤 씨한테 궁금한데. 네. 김희선 씨 같은 엄마는 어떤 분이세요? 만약에 진짜 엄마가 김희선. 아니 내가 아들 같다고 했으니까. 네, 만약에 반대로. 엄마가 지금 저 같으면. 어. 그럼 저 맨날 친구들이랑 안 놀고 집에 있겠어요. 뭐야? 이게 가능하긴 한데 애매하긴 한데. 아니 아니다. 이상 씨.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. 저번 주에 처음 뵙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매끄럽지는 않아요. 이번 주에 저까지 껴서. 네. 어, 예. 안 해도 있잖아요. 다행히 이제. 매끄러운 데는 저기 내가 알기로는 피디 수첩밖에 없어. 내가 봤을 때. 그쪽도 굉장히 매끄럽지. 어, 다 매끄럽지가 않아. 나도. 자, 투스앤에 이어서 요즘, 어우, 한류사 송승헌을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. 자,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 은발의 악역 구용갑 이상훈 씨. 오. 아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도 애매하네요. 뭐요? 질문이 이거예요. 드라마에서 존재감이 엄청 크시잖아요. 근데 나오는 씬이 딱 세 씬인데 씬이 적어서 놀랬다.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 작가 선생님한테 저를 왜 캐스팅을 했습니까? 일단은 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최초의 조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좀 약간 야비하고 사악한 이미지라는 거에서. 근데 왜 저를 캐스팅했습니까? 전 그런 이미지를 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멋있고 섹시해서요. 거기에 당했습니다. 저도 드라마 보는데. 네. 어, 정말 제가 아는 창훈 오빠 이창훈 씨 모습이 아닌 거예요. 너무 야비하고 너무 재수 없고. 어, 너무. 아니,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사악하고 재수 없어서 4회 정도에서 아 전화를 해야겠다. 아하, 못한다고. 네. 안 되겠다라고 하려는. 이미지에 했는데, 너무 영향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이때 아니면은 이런 역할 할 수가 없겠다. 그래서 과감하게. 또 작년에 사실은 영화에서 악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빠 오랜만에 만나서 몇 씬 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세 씬이나 네 씬밖에 안 나오는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. 내가 미친 존재감이야? 이러더라고요. 그 이창훈 씨랑 김희선 씨랑은 예전에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. 아까 보니까 작품 많이 했어요. 격이 없더라고요, 보니까. 네,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프로포즈, 그다음에 그 윤석호 감독님의 칼라 중에서 화이트, 그리고 원하먼 나라 이렇게 세 작품을 연달아. 잠깐만요. 지금 제가 이창훈 씨한테 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끊고 뭔가 좀 불안한가 봐요. 이창훈 씨가 무슨 옛날 얘기 뭘 할까 봐 불안해? 사실 제가 시선 씨를 만났을 때 21살이었어요. 우리가 아기 때 10년 차이에요. 21살 때 31살이었고 같이. 네. 만났는데 그때 너무 애기였어가지고. 근데 처음에는 너무 애기여서 좋았는데 안 좋은 게 있어요. 감독님들이 같이 일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아~ 이 남자 주인공은 완전 찬밥이야. 아~ 개벽다기 완전히 그냥 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같이 그때 21살에 촬영을 하는데
자기 마음대로야.